안녕하세요. 리브 샌드박스의 탑 라이너를 맡고 있는 서밋 바구태라고 합니다. 오늘 이제 연승하게 됐는데 이게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서 안 끊기도록 다음 경기, 다다음 경기 잘해보겠습니다. 예전에는 그런 걸 좀 의식 많이 했는데 요즘 뭐 의식 안 한 지 꽤 돼가지고 그냥 여타 탑과 다르지 않게 좀 자신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제가 아프리카 출신이기도 하고 거기는 레오 선수가 저희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전 KT전에 도브 선수가 있었던 것처럼 저희 팀에 있었던 선수들한테는 지지 말자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. 1세트 초반에 다이브 오는 걸 미리 알고 럼버를 조금만 더 세워놨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는 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풀린 것 같습니다. 2세트에서 상대의 미드가 초반에 주도권이 더 있던 픽이라 다이브 초반에 조심했어야 되는데 상대가 그런 쪽에서 되게 잘하고 강한 것도 있고 뼈아프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. 선수들이 느끼기에 또 제가 2세트를 할 때 6렙까지 찍고 정상적으로 주도권을 잡아야 의미가 있는데 다들 생각대로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저희가 그린 그림이 있었는데 좀 초반에 손해를 최대한 덜 보고 후반 가면은 한타든 뭐든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또 상대가 잘했습니다. 상대 잘 찔렀고 그거를 복구하는 와중에서 저희가 좋은 오더, 좋은 플레이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제가 2킬 1러쉬를 먹고 그 돈 계산을 해보니까 2티어 신발과 신성한 파괴자가 나오는 타이밍이라 너무 좋다 얘들아.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이미 그때쯤에는 이미 실제로 저희가 유리했고 그리고 이즈 칼리 구도가 칼리가 그렇게 정말 세지만 이즈가 후반 가면 거의 두 배, 세 배 정도 더 좋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. 나로 원챔입니다. 중후반에 그러니까 랩을 좀 먹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모든 탑 챔피언 상대로 사이드나 한타나 좋은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. 전패 중인 팀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탑라인 선수인 킹겐 선수가 잘하고 저력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서 제대로 준비해 가겠습니다. 밴픽이라는 건 사실 코치님이 정하는 거지만 선수들이 관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 같이 정하는 밴픽이라서 크게 반발은 없습니다. 저희가 설계를 하기에 이제 초반에 잘 넘겨야 되는데 그 넘기는 걸 우디르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우디르를 기용했습니다. 저희 성적이 이대로 경기력이 이대로 가면은 플레이오프는 꼭 갈 것 같습니다. 플레이오프 꼭 가서 상위 라운드도 가보고 시드가 또 4장이잖아요. 그래서 월즈 진출까지 노려보고 싶습니다. 항상 오늘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정말 감사하고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탑게.